입사단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만나 문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하고 김 위원장의 뜻을 탐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북 특사단 오늘 방북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석 맡았고요. 서훈 국정원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까지 5명입니다. 여기에다가 실무진 5명 더해져서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친서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1박 2일 방북에 이어서는 일부가 미국으로 또 가지요. 특사단의 방북, 방미. 핵심은 이겁니다. 남북 대화 전에 북미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사단이 북한도 만나고 미국도 만나면서 둘의 뜻을 조율한다는 겁니다. 자, 잘해낼 수 있을까요?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다녀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을 하겠습니다. 아,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아, 특사단 발표나기 전에 서훈 국정원장이 최적임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서훈 국정원장도 이번에 포함이 됐네요. 5인의 특사단 어떻게 잘 꾸려졌습니까? 아주 잘 꾸려졌고 특히 미국도 북한도 대통령도 삼박자를 갖춘 드림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림팀이라고 할 정도입니까? 네. 최고예요. 최고예요. 근데 지금 특사 명단을 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부정적인 입장 내놨어요. 비핵화 전제 없는 특사는 북핵 축하 사절단이냐? 대북 대화 구걸 정책과 대북 특사 운운하는 것도 북한의 핵 완성할 시간만 주는 거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뭐 자유한국당만큼 반발한 건 아닙니다만 국정원장이 가는 건 반대다. 국정원 북풍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두 당은 비핵화를 위해서 그러한 특사가 파견되는 거고 그렇게 전부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핵무장화시키자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핵무장화시키자는 얘기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들은 지금 핵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확답을 받아야지만 지금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만나야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비핵화를 위해서 특사 파견도 하고 남북정상회담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예. 지금처럼 팽팽한 상태에서 서로 비핵화해라 못한다 공격하겠다 예.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한 그 만나는 것 자체를 예. 잘못 생각을 하고 그렇게 비난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북한이 계속 핵무장화하고 그럼 전쟁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전쟁하자는 소리냐. 지금 뭐 청취자 유재광님은 왜 지난주에 정치권에서 유행어나 있었잖아요. 뭐 바람직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겐세이란 단어를 이은재 의원이 써서 화제가 됐는데 딱 맞는 얘기입니다. 딱 맞는 얘기라고 보세요. 유재광님도 지금 비슷한 문자를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특사단이 다녀와서 성과가 나면 이런 우려들 지금 저 보수 쪽에서 나오는 우려도 뭐 당연히 줄어들 텐데요. 과연 그럼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지만은 예, 예. 최소한도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도 이상 이 비핵화 문제 특히 북미 간 문제 등에 대해서 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을 통해서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예. 김정은이 세습 집권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북한의 약 400여의 장터와 시장과 약 500만 대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흐른단 말이에요. 아, 핸드폰이 얼마라고요? 500여만 대 사용되고 있습니다. 500여만 대가 북한에서 지금 핸드폰 유통이 되고 있다고요? 네, 네.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흐르는 사이에요. 예, 예.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한 게 없었거든요. 어허. 그렇지만 정보가 흐르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도 그 이상 통제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때 예. 과연 통제가 가능하겠느냐. 음흠. 이 밥에 고기국을 먹이겠다고 하는 약속을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까지 계속 이어왔지만은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북한도 이상 시간이 없다. 아하. 경제 제재를 받으면은 체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더욱이 예?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핵실험을 6번 했다고 하는 것은 예? 폭발력의 고도화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대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무르익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난주에 30분 통화했잖아요. 그다음에 백악관에서 어떤 걸 내놨냐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핵포기를 완전히 선언해야만 우리는 대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북한이 정말 처음부터 우리 핵포기하오 하고 선언하고 나올까? 이거 사이를 조율할 수 있을까? 우리 특사단이 좀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모든 협상 대화를 시작할 때는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강경하게 하기 때문에 예, 예. 미국 측으로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전략이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은 양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북한도 그 미국의 강한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어떤 해결의 방안을 제시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대목에서 예. 작년 8.15 경축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한 음흠. 북한 핵의 동결. 핵 동결.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허. 그렇지만 저는 그 작년 8.15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핵의 동결. 예? 이 말씀이 상당히 북한 해결하는 예. 어떤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폐기. 이렇게까지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지금에서 더 이상 만들진 않는다. 핵 동결한다. 그리고 뭐 NPT에도 가입해서 세계 감시도 받는다. 요 정도 수준. 제가 2014년도 예. 김양근 비서겸 통전부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통전부장이죠. 예. 네. 그때 미국이 당신들에게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경제 제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김양근 비서 말이 음흠. 이라크의 후세인 예를 들면서 예. 대량 살상 무기를 미국이 다 파기하면은 음흠. 경제 제재도 경제 지원 해제하고 경제 지원도 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걸 믿고 대량 살상 무기를 다 파기하니까 미군이 침략을 했고 예, 예. 후세인은 결국 땅굴에서 총살당했지 않느냐. 그렇죠.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했을 때 예.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직접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돌아와서 예. 그러한 얘기를 우리 정부에나 미국 정부 측 인사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모든 협상이 잘 돼서 예. 특히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통해서 예, 예. 완전 파기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은 예, 예. 그 대화의 입구에서 북한의 그 동결 그리고 출구에서 비핵화로 해결됐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사한 정도? 것은 예. 작년 또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핵 동결 정도 답 얻어가지고 미국 간다면 이거는 성과가 있는 거고 미국도 그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지금 그런 말씀. 그러면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 면담하는. 그런데요. 예? 지금 이번에 특사들이 방북을 해서 예, 예. 핵 동결까지의 답변을
받는 것은 아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첫술에 그럴 수 없을 거다. 거기까지 진전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암묵적 시사를 한다고 하면은 북미 대화는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죠,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특사단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면담하겠죠? 아, 예. 저는 제가 만났는 게 특사단은 당연히 만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특사고. 그렇죠. 또 뭐 상호주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특사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여정. 그렇게 특사단을 파견한 것은 남북 간에 특히 북미 간에 다 협력이 돼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남북 간에 한미 간에 합의가 돼가지고 가는 거니까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자 의원님 30초 남았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친서를 가지고 갑니다. 특사가. 그 친서 안에 뭐 당연히 저 김여정 특사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뭐 남북 협력하자 이런 당연한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는 들어갈 거고 북미 대화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텐데 비핵화란 단어까지 들어갈까요? 저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친서에 포함시키면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 이런 단어까지. 가벼운 정도의 타치는 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자, 오늘 오후에 비행기 떠납니다. 평양으로. 어떤 성과들을 낼지, 어떤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잘할지 우리가 기원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공하기 위해서 모두 협력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봄이 오긴 왔네요, 이 대표님. 네. 들어오자마자 옷부터 벗으세요. 네. 덥네요, 이제. 겉옷을 항상 입고 하시다가 가셨는데 10분이니까 옷부터. 어제는 땀나더라고요, 실내에서는 정말. 네. 겨울 옷 입고. 그렇습니다. 사계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겨울을 겨울에 좋아하네. 태어나기도 했고 몸에 열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여름은 무섭습니다. 저랑 반대시네요. 저는 몸에 열이 없어서 여름 바다를 좋아해서 저는 여름이 좋던데. 아직까지는 내복을 잘 입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따뜻해도 동계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하는데 지장 없을까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동계 올림픽 2월 달에 치러졌잖아요. 당시에 매우 추워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2월 9일부터 25일까지 날씨가 비교적 우려했던 것보다는 춥지 않아서 아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닐까. 3월 9일부터 치러지는 그 패럴림픽도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월 9일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아셨어요? 3월 9일 개막일인 거? 아니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아셨대요. 사실은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뉴스닥 시간에 기습 퀴즈를 냈어요.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한테 패럴림픽 개막일 정확하게 몇월 며칠입니까? 사전에 전혀 예고 안 하고 두 분 다 꿀을 많이 드셨는지 아무 말씀도. 덕분에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정확하게 3월 9일인 걸 알고 지금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가요. 정말 이게 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개막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가 관심도 환기시킬 겸 여론조사를 주말에 돌려봤죠.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인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521명이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만 명, 만 1,000명한테 전화했는데 500명밖에 응답 안 하세요? 네. 대략 자동응답 방식이 응답률이 5%로 떨어졌고요. 전화 면접이 한 15%에서 10%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응답 좀 해주세요. 아니 만 명이 넘게 전화를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500분밖에. 그나마 CBS 리얼미터 조사는 응답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게 높은. 우리 청취자들 번호 좀 알려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랜덤 샘플링이기 때문에. 랜덤이기 때문에. 자, 500명이 어떻게 답했습니까? 저희가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 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최근 끝난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다음으로 동계 패럴림픽 대회가 잇따라 열리게 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개회식이 언제 열리는지 아십니까? 개회식이 언제 열리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로 물어보셨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르면서도 안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직접 날짜를 고르도록 이렇게. 사실은 저도 이거 조사 부탁드리면서 네. 그게 걱정이었어요. 의뢰하면서 걱정이 됐던 게 본인은 안다고 철석같이 믿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옆에서 누가 듣는데 네. 내 체면이 상할까 봐 그냥 네. 안다고 답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했더니 아니나 그렇죠. 다를까 조사를 날짜로 하셨군요. 그렇죠. 일종의 퀴즈 형식으로 예. 알고 있는 분들과 모르고 있는 분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예. 물어봤는데요. 보기는 3월 5일, 3월 9일, 3월 12일, 3월 18일 정답 외 3개의 함정 보기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5번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요. 했는데요. 이거 하나 넣으셨죠. 네,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한 분들이 또 제법 계셨고요. 여하튼 그 인지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33.6%에 그쳤고요. 자, 정확하게 3월 9일 개막일을 맞춘 분은 33.6%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네, 3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고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모른다는 얘기네요. 네, 66.4%가 모른다고 응답을 했는데 예, 예. 진짜 모르겠다고 한 사람들은 34.6%였는데 나머지 예, 3월 5일, 3월 11일, 3월 18일 함정 보기에 응답을 하신 분들도 한 30%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3월 18일에 지금 보니까 8.2%가 답을 했는데 이분들은 네.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폐막일이 3.18이잖아요. 맞습니다. 3월 18일. 이거랑 네. 좀 헷갈렸었을 가능성도 네. 살짝. 일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개막을 딱 일주일 정도 앞둔 상태에서 조사를 한 건데 66.4%가 모른다 네. 혹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걸 보면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주최 측에서도 몇 가지 그 뭐 공문이라든지 또 행사에서 표현 과정에서 이 두 행사를 모두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발견이 돼서 맞습니다. 패럴림픽 그 대회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실망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 올림픽, 본 올림픽이 티켓 판매율이 95%가량이었는데 네. 패럴림픽은 100% 판매를 기록했다고 와. 합니다. 굉장히 부러운 장면이었고요. 그러네요. 또 작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도 예. 본 올림픽이 90%가량의 티켓 판매율이었는데 예. 패럴림픽이 그보다는 살짝 못 미쳤지만 86%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이번 패럴림픽 티켓 판매율이 런던만큼 100% 판매율이 기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도 기대해 보고요. 반답이 너무 예뻐요. 수호랑 네. 못지않게 마스코트인 반답이 너무 예뻐요. 우리 반답이가 마스코트인 패럴림픽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뉴스쇼 청취자들은 정말 100% 아십니다. 네. 지금 문자 정확하게 다 3월 9일 네.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세요. 패럴림픽이 패러하고 올림픽이 합성어인데요. 예. 이 패러 그러니까 P-A-R-A의 뜻이 나란히 함께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형제 같은 올림픽이기 때문에 예. 예, 저도 기회가 되면 이번에는 한번 평창을 가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못 가셨지만. 네, 못 갔습니다. 아니 이택수 대표께서 네. 저 이렇게 조사 많이 해오신 거 처음 봤어. 아 그래요? 아니 부탁 안 드렸는데 네. 런던 올림픽 티켓 판매율까지.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조사해봤는데 네. 사실은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네. 뉴스쇼 청취자들은 100% 한다는 거 기쁘기도 하고 네. 정리 조사로 가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2월 4주차 주간 지지율이 66.5%로 나타났는데요.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부정평가는 29.3%로 2주 연속 30% 아래로 나타났는데요. 예. 주초 또 주중반 주후반이 좀 양상이 달랐습니다. 예. 주초에는 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면서 올림픽 효과 초강세를 나타냈는데요. 26일 날은 68.2% 27일도 68.1%로 70%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다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년 구형을 받은 다음 날 28일이죠. 수요일 62.7%를 기록해서 제가 지금 요거를 주목했어요. 네. 일간 수치가 다 나오는데 수요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이 나온 다음 날 62.7까지 전날 68%까지 갔던 게 62.7이면 상당히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5.4%포인트. 결국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날 하루의 그 폭락은. 특히 보수층하고 TK에서 지지층이 많이 이탈한 거 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
영남 또 보수층 유권자들이 좀 실망한. 근데 이 검찰 구형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 예.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그 콘크리트층 아니더라도 네. 동정심을 갖고 있던 층들이 평소에는 뭐 별 반응이 없다가 이날은 네. 열심히 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샤이 보수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저희가 적폐 청산이냐 아니면은 이 정치 보복이냐 뭐 예.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항상 한 30% 가까이는 예. 정치 보복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비율이 대략 보수층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TK 보수층에서 이탈하면서 수요일 날은 62.7%까지 빠졌는데 예. 3.1절 날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대일 강경 메시지를 발표를 했고요. 3.1절 기념사. 또 대북 특사와 관련해서 예. 한미 정상 통화가 3월 1일 저녁 때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 다음 날인 2일 날 64.9%까지 다시 회복하면서 예. 주간 지지율은 0.8%포인트 상승한 66.5%.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만 아니었다면 올림픽 특수효과를 좀 더 누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정치적인 그 여야 갈등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지율이 예.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62.7부터 68.2까지 왔다 갔다 한 끝에 평균으로는 66.5가 됐다. 대통령 네. 지지도.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가볼까요?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상승을 해서요. 0.7%포인트 오른 50%를 기록했습니다. 딱 50.0이에요? 네. 7주 만에 5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예. 한국당도 0.4%포인트 오른 19.7%를 예. 기록했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주후반에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 주 초중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소식 그리고 그 김영철 박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아하. 여의도 정치권에 있었죠.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예, 예. 좀 올랐는데 주후반에는 아시다시피 이 당 소속 의원의 겐세이 발언 파문 여파가 있었고요.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기 때문에 예. 한국당 지지율이 빠지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주간 집계는 0.4%포인트 오른 19.7%로 20%에 근접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빠진 6.8%를 6.8. 기록했는데요. 2주 연속 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바른 정당이 국민의당과 합당하기 전에 예, 마지막 예. 저희 CBS와 리얼미터 주간 집계가 5.7%였거든요. 5.7. 그럼 지금 합당해가지고 6.8이면 겨우 1.1%포인트 그렇습니다. 바른 정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은 상당히 지금 이게 속이 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첫 번째는 그 네이밍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하면 바른정당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예. 국민의당을 떠올리기 어려운 당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른정당 지지하던 분들이 그대로 지지하고 그때 바른정당에 대해서 비우호적이던 분들이 사실 들어와야 되는 건데 네.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유입이 잘 안 된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층이 많이 이탈을 한 것 같은데요. 특히 호남에서 예, 이번 예. 주에 바른미래당이 4%에 그쳤습니다. 민주평화당이 9.1%, 민주당이 64.6%. 예. 호남에서 지금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자체로는 전국 8개 권역 중 최저치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던 국민의당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봐야 되는데 예. 바른국민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래당이 200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한국미래연합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 효과도 또 있군요. 또 2010년에 이규택 전 의원이 만들었던 미래연합. 미래연합이죠. 결국 친박 정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하는 혹은 친박 정당을 연상하는 그런 효과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못 지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임.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미래당이라고 원래 이제 가려고 했었을 때도 예, 예. 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일단 바른미래당이 되면서 조금 희석이 되나 싶었는데 결국 바른정당으로 좀 지지율이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아이고, 보이는 것 같아서. 바른미래당 분들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또 이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다른 정치적인 변수가 있었겠지만
일단은 네이밍 효과도 좀 있었다고 보는 결국 겁니다. 그것을 희석시킬 만큼 다른 것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지금 네. 없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다른 그 감투를 이제 쓰는 것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장 얘기 나오죠. 네, 또 선대 본부장이라든지 혹은 나오고. 서울시장. 근데 예. 지금 당 대표를 안철수 전 대표가 안 맡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투톱 중에서 유승민 대표 또 박주선 대표.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한 지지층도 지금 여기 다 포함을 못 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 정의당 4.5, 민주평화당 3.0, 민주평화당 지난주와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번 조사는 월요일인 26일부터 금요일인 3월 2일까지 3월 1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8,61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003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5.2% 응답률 조사 방법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였습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접으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데? 어느 날부터 네. 이게 밥을 안 먹어도 시장기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 시장기를 못 느껴서 시장 네. 그 전에는 출마를 밥을 안 먹어도 한다. 시장기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밥을 안 먹어도 시장기가 별로 없어. 네. 그래서 시장을 접었죠. 아니 근데 실제 그 시민들께 여쭤잖아요. 네네. SNS를 통해서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의견을 구했어요. 네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신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거였어요. 정청래는 행정보다는 정치. 다. 그리고 서울시장이라는 어쩌면 수세적인 행정가라기보다는 네. 좀 더 공세적인 정치가.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 이런 네. 역할을 했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갈 자리는 서울시청이 아니라 국회다. 네. 이런 얘기가 대체적으로 많았어요. 마포다? 마포를 포함해서. 마포를 포함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많은 제가 여쭤본 분들 그 의견들은 당신은 축구선수. 그 축구선수 중에서도 최전방 공격수인데 네. 왜 자꾸 농구 코트에서 뛰려고 그러냐. 당신이 축구를 할 때 가장 빛났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역할과 포지션. 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아니다라는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다음 총선에는 출마를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시장 계속 안 나오실 거예요? 이제 이번 선거 끝나면 4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때 또 시장 기기를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딴 데로 고갈 수도 있고. 수 있고. 네. 그건 알 수가 없다. 네. 지금 보니까요. 지금 많이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뭐 올 초부터 막 뛰기도 하고 뭐 당내 경선도 뜨거울 것 같고. 네. 근데 대체로 눈치작전을 해서 5월 초 정도까지는 후보를 좀 감출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근데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뭐 감춰질래야 감출 수가 그렇죠. 없고. 다 뛰는 게 보이던데요. 뭐.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지방선거 결과. 물론 이제 지금 당인이시기 때문에 자당에게 유리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그룹들은 첫째, 분란 없이 가라예요. 분란 없이 가라. 네.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되 좀 볼썽사나운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번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내부 총질러들은 아마 망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읽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 성공 이것이 최종 목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정권 재창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것이 첫 번째 기준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5개 정당이 있잖아요. 네. 원내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네. 있는데요.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9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6 플러스 알파 수성론, 그리고 대구시장 네. 선거에서 뺏기면. 자유한국당 문 닫겠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이미 일찌감치 선언을 한 바 있거든요. 일단. 네, 일단. 이런 큰 선거에서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네. 장애 가지 않는 거죠. 장애 가지 않는 거죠. 네. 그럼 후보를 안 낼 거라고 보세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일여 다 야구두잖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이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네. 일여 다 야구두에서는 필패 구도잖아요. 후보 구도상. 그렇게 봤을 때 네. 야권들이 보통 이제 우리 민주당이 야권일 때도 야권연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야권연대. 예. 그래서 또 나오더라고요. 야권연대를 하냐 마냐. 예. 이것이 야권연대 변수. 그렇습니다.
변수가 되는데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에서 네. 1대1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그 싸움은 볼만할 것이다. 지지율, 아. 당 지지율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로 예. 후보 단일화를 한다. 예. 자유한국당 후보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네. 뭐 정의당도 뭐 특별한 주장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면 한번 해볼 만한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낼 것이고 네. 그리고 또 민주평화당과 안철수와의 그 앙금, 네. 감정, 앙금 정치 이런 걸 봤을 때 예. 민주평화당이 밀어줄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래 본다면 야권 연대는 예. 뭐 수도권 이런 데서 뭐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못 낸다. 예. 아니 안 낸다. 못 낸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안 낸다. 이거 어떤 정치의 시그널로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다 뭐 많이 인구의 회자는 됐으나 아무도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겁니다. 득표율이 15%가 안 되면 네. 선거 비용을 보전을 못 받잖아요. 아, 그렇죠. 15%가 자신이 없는 넘어야 네. 100% 보전받고 그쵸. 10%를 넘어야 절반을 보전받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예. 당이 선거 비용을 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십억 대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내가 10% 못 받으면 그냥 30, 40억 그냥 날리는 거예요. 후보 개인이.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아,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왜냐하면 돈 때문에. 지금 15%를 걱정할 상황이잖아요. 다른 모든 야당들이. 네. 그럼 15%가 안 나오면 네. 그냥 모르겠어요. 재벌들은 뭐 그게 별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뭐 그냥 30, 40억 그냥 날아가는 건데. 와,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서 한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네. 정치적으로는 서울시장 무조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당의 입장을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데 네. 출마하는 후보 개인의 입장으로는 재산상의 문제가 그렇겠네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서는 크게 짚지는 않던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출마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렇죠. 핵심 요인이다. 이슈 파이터를 보셔야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뉴스 공장 이런 데서는 잘 얘기 못해요. 근데 그 정치적으로 그래도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 정도는 내줘야 이른바 명함을 좀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선거에서. 뭐 다 고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일종의 무공천 연대가 된다면 이후의 정치 과정에서 합당. 제가 뭐 예전에 바른미래당은 절대 그런 거 없다고 제가 예전에 주장합니다. 그 판도라에서 그런 네. 예상을 한번 한 적 있어요. 자,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네. 그때 뭐 바른미래당 네. 그때는 이제 국민의당이었죠. 네. 바른정당 국민의당 계속 봤을 때 그때 남경필 지사 그다음에 유정복 시장 네. 서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새 보수 정당이 한 명씩만 내자 돌아가면서 3분의 1 분점 이렇게 연대할 가능성을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바른정당과 국민의정당이 합쳐서 바미당이 됐고 그렇죠. 민주평화당이 됐기 네.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기 이전에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하나씩 내는 거죠 새 그렇죠. 정당이. 사이좋게? 네.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선거에서 90%가 넘는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겠다. 물론 실제로는 얼마나 참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나온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야당들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중간선거 성격이, 중간평가 성격이 그 크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그 이 주장을 90%. 거꾸로. 그러니까 뭐냐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네.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 공간이 넓어졌을 때는 대중의 진출이 각계각층으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미투 운동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미투. 아, 왜냐면 네. 문재인 정부가 서러서고, 네. 이제 일상적으로 이게 쌓인 적폐 이런 것도 젠더 폭력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가 고발하자 예. 이런 어떻게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기 예. 때문에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예. 용기를 갖고 그렇죠.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혁명적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촛불 혁명 이후에 저는 1894년 갑오 농민 혁명 이래 123년 만에 처음으로 성공한 민주주의 혁명이다. 촛불 혁명이 예. 그런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투표율이 높게 네. 우리가 90% 이상이 투표하겠다는 것은 적폐 세력을 우리가 투표로서 심판하자는 의미가 더 크지 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는 것은 네. 본질로 잘못 짚은 거죠.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의 압승? 민주당이 네.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우리가 다 이긴다 이렇게 네. 떠들고 다니지 않는다면 네.
압승할 가능성이 높죠. 겸손 모드로 간다. 겸손 모드로 가야 네, 된다. 지금은 고개를 숙일 때입니다. 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까.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까지를 촛불혁명이 한 세트로 본다면 네. 촛불혁명 이후에 있는 첫 번째 전국선거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어떤 표심이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개혁을 더 밀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또 정부가 할 수 있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않습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50%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65, 70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한 20% 이상의 차이가 좀 나죠.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당을 지지할 때는 좀 당파성, 정파성이 네. 이제 네. 가미가 되는 거죠. 어느 정당을 네. 지지하느냐. 그런데 네. 그런 것과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네. 문재인 정부 성공의 기반을, 기틀을 마련하자라고 표심이 움직인다면 네. 정당 지지율보다 더 큰 격차로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군요. 네. 정청래 의원님 나오자마자 웃겨주시네. 오래오래 출연하세요. 오래 사세요 이런 분 장수만세 분위기로 네. 네, 그리고 삿바 싸움 부분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런 시청자들의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소리에 너무 놀랄 필요 없습니다. 바람 소리에 너무 놀라지 마라. 사자는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아요. 문청이에요? 문학 청년이에요? 한때 문청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때 기자죠 기자. 아니 초중고 때 문예반만 했었고. 아, 예. 그래서 문예반만 했어요 저는. 그리고 대학 때는 학부서 기자하고. 네. 그래서 저도 해직 기자 출신입니다. 어디 해직 기자요? 대학 학부사 기자. 스스로 해직했어요. 아니 퇴직 기자요 퇴직 기자. 아니 중간에 그만뒀어요. 중간에 그만뒀어요? 예.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이 촛불혁명의 뿌리가 3.1운동이 촛불혁명의 뿌리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난 그거... 기념사에서 대통령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가본 농민 전쟁 네. 그때 이제 외세를 끌어들이 일본과 청나라를 끌어들이는 아주 안 좋은 네. 것이 계기가 됐지만 네. 결국은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 중에서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최초로 부르짖었던 게 가본 농민 전쟁이에요. 아니었으면 우리가 양반 공화국 그렇죠. 그때 그 시절로 본다면 그 역모거든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왕이나 노비나 똑같은 존재다. 네. 민심이 천심이다. 이거는 그 당시 이 시 왕조로 보면 역모죠. 역모. 역모. 그게 민주주의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 후예들이 3.1운동도, 독립운동도, 4.19도, 부마도, 5.18도, 요랑쟁도 한 거예요. 근데 절반의 실패, 절반의 승리였잖아요. 미완의 예, 혁명이었고. 예. 이번 2017년에 최초로 성공한 혁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통 다른 대통령하고 좀 다르다. 그렇죠. 상징성과 대표성이. 저는 그래서 이게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다른 정상들에 비해서 조금 힘이 실리는 이유는 촛불혁명으로 그렇습니다.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G20 처음에 가셨을 때 네. 메르켈 총리가 너무 궁금했다잖아요. 그래요. 한국 현대사, 네. 세계 현대사를 통틀어서 네. 130년 동안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이 성공하는 없어요? 데는 없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래 너무 궁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메르켈 총리가. 예. 봤더니 얼굴까지 잘생겼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꼭 판단해야 될 핵심적인 깐깐한 기준은 뭐가 될까 이걸 좀 여쭈고 싶었는데요. 27초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10초 안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문재인 정부 성공 여부에 대한 표심. 알겠습니다. 누가 도움이 되냐.